선생님 기도 다 끝나신 거예요? 네.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막 노래를 막 부르시던데. 네. 자연스레 나오네요. 그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인가? 네. 아니 막 노래를 부르시고 막 그러시던데. 키스시기로? 네. 네, 그렇게 나와요. 자연 키스로. 아, 원래로요? 네. 우리는 한국말을 못해요. 이거 기도하니까. 아, 그래요? 예. 그냥 자연적으로 막 그냥 저기 그냥 하늘의 말씀 말하자면 그렇게 그냥 막 해대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와.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만 이제 아까도 느닷없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뭘 배워야 할수 있는 건가요? 배울 것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요? 네. 기도할 때 나오는 소리는 신의 언어라는 말씀인데 자연히 나온다니 3번 카메라도 될까? 도전해 보기로. 막상 따라할 생각을 하니 막막해진 3번 카메라. 이 요상한 수련법 보고 또 봐도 묘하다. 웃음도 나고 걱정도 되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 마음 아는지 모르는지 시범 중인 도사님은 무아지경 상태. 어려운데요? 안 어려운데. 어려운데? 예, 그렇게 해서요. 이제 빠른 디프는 더 빠른 디프. 그러니까 3디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느린 거, 빠른 거, 예? 아주 빠른 거. 이거 팍 뛰어가면서 이제 한번 해봐요. 일어나서 큰맘 먹고 일어난 3번 카메라. 아니, 발음이 뭔데요? 거주 주막에 따라 해보는데. 좀 느린 걸로 좀 해주지 않을까요? 못 따라가겠네? 못 따라가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면은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배우면은 금방에 할 수 있고 몸도 튼튼해지고 이 오장육부가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이 오장육부를 다 끌어내야지 돼. 자, 제대로 자 시작. 네, 다섯 글자인데 뭐. 음아어이. 네, 음아어이. 이거 아닌가요? 민망하다. 고마해라. 선생님 민망하네요. 좀 못하겠는데. 친절하게도 한 번 더 알려주신다. 안 맞춰도 돼. 나 그냥 자기. 예, 그냥 세 번만 이렇게 꺾기만 하면 돼. 꺾기만 하고 대충만 배우면은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란다.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이 수련법. 지켜보던 1, 2번 카메라도 수강 신청 결정하고 합류하는데. 학생들 과한 열정에 이제 도사님이 당황한 눈치다. 빠른 걸로 한번 가볼까요? 빠른 거? 빠른 거?
사람이 아니고 산속이 아니면 차마 못해볼 이상야릇한 수행은 꽤 오래도록 계속됐다.